여갈못 역절할 만들기 프로젝트 역사를 친절하게 들려주는 방송 에라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2부 시작합니다. 마산에서 시민들이 격렬하게 하고 이제 폭력으로 강제 진압을 하니까 사망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쵸. 다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시민들을 잡아갖고 가두고 이제 공산당 빨갱이로 몰아서 엄청 고문도 했겠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또 젊은 사람들이었을 거 아니야. 아, 그렇죠. 학생들이었겠죠. 애들이고 학생들이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극심한 어떤 걸 하고 어쨌든 이승만은 4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죠. 그죠? 이승만이 4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돼서 이제 4월 11일 날 마산 앞바다에서 시체가 하나 떠오릅니다. 그게 학생이었구나. 네. 이 학생 아 이게 내가 조각조각을 알고 있었다. 이 학생 이름이 뭐예요? 어? 이름은 어떻게 알아? 어, 이름 몰라요? 응. 오, 들으면 알텐데. 김주열. 김주열 열사! 네. 네. 김주열 학생의 시신이 떠올랐는데 열사가 맞아? 나 네. 열사라고 들었는데. 아, 김주열 열사라고 해야죠. 네. 돌아가신 채로 앞바다에 시체로 떠올랐어요. 근데 보니까 눈에 수류탄, 최루탄. 최루탄이 눈에 박힌 채로 떠올랐어요. 최루탄이라고 하는 거는 곡사가 원칙이에요. 곡사가 뭐냐면 뭔 소리야? 고각샷 위로 쏴야 된다. 그래서 최루탄이 사람 몸에 박힌다는 건 총처럼 대놓고 조준 사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김주열 열사 말고 누나 민주화 운동하다 돌아가신 분 중에 아시는 분 아는 분? 전태일. 전태일 열사는 그렇죠. 뭐 노동운동 하시다 돌아가신 분이니까 네. 다음에 전태일 열사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네. 누나 영화 1987 봤어요? 갑자기 이름이 강동원. 이 연기한 이한열 열사 또 뒤통수에 최루탄을 맞아서 돌아가시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최루탄은 곡사를 해야 돼요. 그 최루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냄새를 퍼뜨려가지고 콜록콜록하게 만들어서 네네. 시위를 진압하는 용도니까 네. 사실 그게 맞는데 어쨌든 눈에 최루탄이 꽂힌 채로 떠올랐어요. 뭐 고문을 하다 죽인 건지 어쨌든 이게 이제 세상에 그런 참혹한 시체로 발견이 되니까 마산 시민들 욱 했겠죠. 당연하지. 난리가 났겠죠. 이미 발견했을 때는 쉬었던 거네. 근데 네. 왜 앞바다에서 발견을 했어? 바다 근처에서 싸웠어? 버렸겠지 바다에다가. 경찰들이. 경찰들이 고문을 하다가 죽여서 바다에 빠뜨렸을 수도 있고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너무 강경 진압을 하다가 죽는 바람에 바다에 버렸을 수도 있고 어쨌든 마산 앞바다에서 떠올랐어요. 김주열 열사의 시체가 열학생의 시체가 그래서 이제 이에 분노한 시민들이 이제 2차 시위를 크게 벌였겠죠. 그리고 4월 18일에 서울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 이제 아, 또 서울로 갔어?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된 거죠. 이 소식이. 그래서 이제 서울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 네네. 한 4천 명 되는 학생들이 이제 그 진단 민주 이념의 쟁취를 위하여 봉화를 높이 들자라는 선언문을 낭독하고 국회까지 이렇게 막 진출을 하는 그런 시위를 벌였거든요. 이 어느 대학교 학생들일까요? 경희대? 경희대. 아. 아 지금 대통령이 경희대 출신이니까 아니에요. 성균관대? 성균관대? 성대는 왜 그래도 역사가 거. 있으니까 아 역사 전통이 있으니까 아니에요. 고려대학교 학생들이었어요. 솔직히 생각도 못했다. 민족고대 네. 고대 학생들이 선언문을 낭독하고 가두 시위를 하는데 자 어디선가 깍두기들이 야구 방망이와 쇠파이프를 들고 학생들을 두드려 패면서 감금을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네? 그거를 뭐 이승만이 보냈거나 뭐 자유당이 보냈거나 뭐 그랬겠지. 네네. 이 빨갱이 새끼들 하면서 오는 그 청년단들이 있잖아요. 네네. 걔네들이 이제 강력 진압을 했고 그거를 지켜보고 있었던 이제 어른들 이제 아유 막 그냥 저렇게 뭐 대통령이 뭐 부정 선거를 해갖고 당선이 되든 말든. 먹고 살면 되는 거 아니냐 하고 수능하면서 숨죽이고 있었던 많은 어른들 어른들이 대학생들이 바꿔보자면서 이렇게 몰려 나와가지고 시위를 하다가 깡패들한테 처참히 짓밟히는 걸 보고 도저히 못 참아서 이제 어른들
시민들 그리고 교수님들 이런 분들까지 시국 선언을 하고 네. 거리로 뛰쳐나옵니다.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죠. 나 이 와중에 갑자기 궁금한 게 그 서울대 교수는 어쩌고 있었을까? 글쎄요. 뭐 어디 이승만하고 어? 같이 비행기 타지 않았을까? 진짜. 뭐 그렇게 해서 서울 시내를 가득 메운 이제 군중들이 막 깡패, 경찰, 군인들의 강경 진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승만 물러나라고 부정선거를 규탄한다. 독재자 이승만 물러가라. 그럼 참 이승만 입장에서는 아끼었으면 하는데 이승만 입장에서는 그냥 부통령 포기하고 자기라도 하려고 좀 했었으면 될 수도 있었던 거 아니야. 그렇기도 하고 또 그만 좀 헤쳐먹어도 될 뻔했죠. 사실 뭐 그것도 그렇지만 이승만 입장에서는 약간 좀 오버한 거네. 그렇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맞네요. 그래서 이제 더욱 완강하게 투쟁을 했고 결국 저 이승만은 등용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하고 물러나게 된 이 혁명의 과정을 우리는 4.19 혁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4.19 혁명. 처음에 이제 마산에서부터 일어난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서울 쪽까지 가서 이 사건 전체를 우리는 4.19 혁명을 통해서 이승만을 물러나게 했다. 그렇게 해서 이승만이 물러나게 됐고 이제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권을 가지고 이 사회를 주무르면 어떻게까지 독재가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몸소 체험을 했잖아요. 그쵸. 사람들이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대통령 중심제를 하니까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영국이나 일본이 택하고 있는 내각 책임제.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을 먼저 뽑고 그 사람들이 총리를 선출을 하고 총리가 내각을 구성을 해서 전체 부서가 따로따로 돌아가게 하는 어떤 이제 총리를 중심으로 굴러가는 내각 책임제로의 헌법을 바꾸자 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게 해서 헌법을 한번 바꿉니다. 네. 이게 이제 3차 개헌이에요. 세 번째 개헌이죠. 세 번째 개헌. 그렇게 해서 헌법을 바꾸고 아까 부통령 했던 장면 이 이제 총리가 되는 내각이 구성이 됐고 이승만은 물러났고 이제 대통령이 없어. 그러니까 대통령이 없어. 내각이 구성이 됐어요. 그렇게 구성된 내각을 바탕으로 다시 대한민국을 재건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그 투표는 무효가 된 거예요? 그렇죠. 싹 다 무효가 됐죠. 네. 그리고 그 민주당 쪽 부통령 후보 어떤 장면이 그 내각 중심제를 하는 것에서 총리로 선출이 돼서 선출이 또 다시 된 거구나. 선출이 돼서 내각 책임제를 합시다 한 거예요. 아이고 힘들어라. 내각 책임제를 합시다 해가지고 나라를 바로 한번 세워봅시다 했는데 여기서 또 이제 뭐 진보측 국회의원이 있을 거고 보수측 국회의원도 있을 거고 막 자기들끼리 내각 책임제를 하니까 내각 책임제의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리스마 있는 90점이 없으니까 이 의견 얘기하기 바쁘고 저 의견 얘기하기 바쁘고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네. 그렇게 혼란기를 좀 겪고 있습니다. 혼란기를 조금 이렇게 겪지만 제 생각에는 그런 혼란기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극복해야 될 과정이고 그렇게 해서 극복을 함으로써 나라가 좀 나아질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인데 이제 이렇게 혼란스러운 전국을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탱크를 몰고 청와대로 진격하는 분이 계셨으니 그분이 박정희. 그렇게 해서 독재자 뒤에 또 엄청난 독재자가 나온 거구나. 그렇죠. 그렇게 해서 박정희가 정권을 잡게 된다는 거죠. 탱크를 몰고 왔다는 건 무슨 말일까? 자, 국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면 탱크 몰고 그냥 들어간 건 장면 아닐 거 내각이 아니야.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군인들이 이제 박정희 소령이었나? 뭐 이 사람의 어떤 명령을 구태타를 일으킨 거지 어떻게 보면 내각을 싹 점령을 하고 헌법 바꾸자 대통령 중심제로 다시 바꾸고 선거하자 해가지고 자기가 그때 또 5대 대통령으로 이제 당선이 돼가지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 중심으로 이렇게 나라가 굴러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어요. 여기까지가 4.19 혁명과 4.19 혁명의 결과물
그 결과물 뒤에 나오게 된 새로운 체제까지가 어떻게 보면 48년도에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새롭게 수립이 되고 그때부터 1960년까지 이승만이 독재를 하기 위해서 헌법도 바꾸고 깡패도 동원하고 막 여러 가지를 하다가 그러고 얻은 게 뭔데? 대통령 세 번 해먹은 거? 대통령 세 번 해먹은 거? 그리고 하와이에 망명 가가지고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산 거? 아이씨 그 돈은 다 어디서 난 거야? 독립운동 자금 슈킹 간 거? 모르지 그거야. 맞지라고 물어보면 내가 어떻게 그때 알아요? 그때 이미 미국에서 하와이에 어? 집 사놨던 거 아이가? 내가 자금 출처를 알 수가 없는데. 그렇게 흘러갔던 거예요. 그 이제 정리를 한번 하자면 총 세 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이 당선이 됐고 네 번이죠. 맨 마지막은 부정선거. 3월 15일 부정선거를 자행했고 그거에 의해서 우리 마산에서부터 전국적으로 시위가 확산이 됐고 민족고대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나와가지고 선언문을 낭독하고 가두 시위를 하다가 깡패들한테 습격당하는 사건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걸 바라보고 있었던 많은 어른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승만을 끌어내리고 새로운 민주정부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애쓰다가 헌법도 바꾸고 애쓰다가 또 다른 독재를 하기 위한 어떤 군인이죠. 그때부터 정권을 잡은 군인이 김영삼 대통령 당선 때까지 쭉 군인이 대통령을 했으니까 쭉이라고 하는 거는 박정희 전두환 전두환도 군인이었어? 노태우 아 우리 누나가 전두환이 어떻게 해서 대통령이 되게 됐는지 모르는구나 오 아, 몰라요 전두환이 어떻게 해서 대통령이 되게 됐는지도 다음에 네. 정리해드릴게요. 박정희가 대통령이 되는 과정하고 아주 똑같습니다. 요약해서 말해보면은 박정희도 한 번만 해먹은 거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들어와가지고 나라가 혼란스러우니 내가 나라가 안정될 때까지 나의 칼이 지가 뭐라고 이때까지 어디 있었는지 알고 뭐였는지 알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내가 나라를 카리스마 있게 정리를 딱 한 다음에 시민들한테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고 왔었잖아요. 한다는 얘기가 이제 등장해갖고 시민들한테 돌려주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들어왔다가 장기 집권을 했었던 건데 다 먹었지 딸까지 장기 집권을 하다가 79년 그러니까 61년부터 79년까지니까 18년이네요 18년 동안 장기 독재를 했잖아요 장기 독재를 하다가 79년 10월 26일 날 총 맞고 죽잖아요 죽고 나서 역시 마찬가지예요 죽고 나서 이제 이승만이 하야하고 나서 이승만이 내려가고 나서 장면 내각이 꾸려졌던 것처럼 임시적으로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대통령으로 최규하가 들어오고 최규하 대통령이 들어오고 이제 새로 선거를 합시다 해가지고 이제 민주적으로 정부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붐으로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랬는데 또 탱크를 끌고 한강다리를 건넌 쪽이 있었으니. 그게 전두환인 거예요. 육군 사관학교 출신, 육사 출신 그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정권을 잡았고 그때 또 전두환은 똑같이 얘기합니다. 박정희가 똑같이 얘기해요. 나라가 지금 혼란스럽다. 국가 수반이 암살을 당했고 혼란스러우니까 내가 잠시 잡고 있다가 민주적으로 정부를 이양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는 7년만 딱 하겠다. 7년 단임으로 하겠다 라고 하면서 단임 7년 단임제로 하기로 딱 하고 들어왔고 대통령 7년은 단임인가 단임제로 진짜. 하기로 하고 들어왔다 이거지 그렇게 해서 이제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게 직선제로 바꾸기로 했었거든요 그 전에는 간접선거로 했었으니까 시민들이 직접 뽑을 수 있게 바꿔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말을 바꾸죠 87년도에 전두환이가 바꾸는 거야 말을 헌법 안 바꾸겠다 그냥 이대로 가겠다 그래서 그 뭐라더라 체육관에서 선거를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제 시민들이 완전 뚜껑이 열려가지고 헌법 바꿔라 독재 물러나라 를 열심히 외치다가 돌아가신 분이 이한열 열사인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87년 6월에 전국적으로 민주항쟁이 너무 심해지니까 전두환이가 알겠다 그러면 대통령 직접 뽑을 수 있게끔
헌법 바꾸고 나 이제 물러날게. 대통령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해라. 시민들이 직접 뽑아라. 라고 해가지고 바꾼 헌법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헌법이에요. 이 지금 직접 우리가 대통령 뽑잖아요. 그리고 그 대통령이 5년 단임하잖아요. 한 번만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대통령을 두 번, 세 번 하는 거에 노이로제 걸리는 거야,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한 번만 해라. 근데 이게 요즘 문제가 되고 있죠. 나 이번엔 두 번 했으면 좋겠어. 다시 바꿨으면 좋겠어. 그런 어떤... 내가 죽을 때까지 하셨으면 좋겠네. 아이고. 그러니까 미국처럼 잘하면 4년 더 하는 거고 못하면 바꾸는 거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냐. 5년 단임으로 하니까 정책이 연속성이 너무 그렇지. 떨어지지 않냐. 맞아. 라고 하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어서 헌법을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후보에만 나올 수 있게 해주면 되지. 그리고 안 뽑으면 그만인 거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헌법을 바꾸는 거는 어쨌든 추진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87년도 6월 달에 결국에는 그렇게 하기로 했고 그 뒤에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이 대통령 선거가 또 이제 우리 민주 진영의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요? 분열의 역사라고 해야 될까요? 김대중 후보와 김영삼 후보가 갈라지죠. 그 바람에 표가 찢어졌고 노태우가 당선이 되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군인이 또 대통령을 하는 이제 비극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런 어떤 역사라고 하는 게 보면 굉장히 비슷하게 반복되는 게 많죠. 지금 내가 나열을 한 게 비극적인 부분이 반복이 많이 됐잖아요. 우리나라 현대사가 그래요. 왜 그걸 계속 똑같이 반복을 할까? 비극적인 부분이 반복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 공부를 안 하니까.